성금
법률에 인상매 세력고 모연 세대종예건강신신중예신족행신중도량신주성신중유지신주선신중유림 주약신중유가신주아신중유예신주수신중유아신주풍신중유공신주방신중유야신주조신중아수 가루라긴나라마오라가야창제대용왕구반다건달왕홀천자일천자중도리천 하락천왕타천대범천왕광음천변정천왕광과천대자재왕불가설보연문수대보설보폐공덕금강 금강장극금강의 광현당거수미당대덕성문사리장급여미구의각등우바세장우바이선제동자동남여기수무량불가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체제 일덕운에 운선주성 위가에탈여에당유사비목구사손승열바라자행여성견자제주동 구조바병지사법보회장여보안 우렴조강대강왕 구동우바변행에 우바라와장자인 바시라선무성성사자빈진라선 비세라고사행원자주전여정신대천안주주지신마산마연주야신무덕정광주야신이목관철중생신목구중생묘덕적정해주야신수호일체주야신계부수화주야신대원정진역구묘동헌황구반여바야부인천주별우동자중에 현승경의달장열장자무승군체적정바라문자득생동자유동여미륵보살문수동보연보살 아차법대운진내상수비로다라보열열화장세계조화장암대법륜지방허공지세계역구역시상설포용용육사구별일시별의역구의세주묘멸의상보연삼매세계성화장세계노산하열의명호사성제광명학문문명품정행연도소미 수미정상계참분보살십주범행품발신공덕명법품불승야마천공부야마천공계참분시백분명무진장 도설천군계참본십해양구십지본십정십동십인부아승지품여수량무살율처불불사열의십신상의품여래소공덕보혈행금열의주의세감부입법계시위신망계성경삼십구품만교봉성차경신수조발심시변정가안자여시국도에 지명비로자나불상조사법성계법성원중무이상제법부동물래 무명무상열일체정지소지비어경진성심신극미묘불수자성수연성일중일체다중일중일체다중일미 함시방일체진중여겨시무량과즉일념일념즉시무량과구세집세오상중인불잡낭역별성 현정각생사열반상공하 이사명연무분별십불보연대인견중위배인삼매중권출여이부사의우보익생만원 중생숭이더이시고행전본제바식망상빌보등우연성교차교의기가수분득절 이따라니무진보 장원법계실보장궁자실제중도상구례부동명이불 오늘 또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이세간품
네. 오. 57권, 화엄경 57권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걸 점안을 하고 본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불법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으니 마땅히 노여야 하느니라. 무엇이 일인가? 이른바 인식을 가려여 불법을 잃어버리느니라. 생사의 괴로움을 두려워하여 불법을 잃어버리느니라. 고향은 닦기를 싫어하여 불법을 잃어버리느니라. 세간의 있기를 주의하지 아니하여 불법을 잃어버리느니라. 선매에 탐착하여 불법을 잃어버리느니라. 선근에 집착하여 불법을 잃어버리느니라. 정법을 비방하여 불법을 잃어버리느니라. 보살의 행을 꺼서 불법을 잃어버리느니라. 성문이나 독각의 도를 즐겨 불법을 잃어버리느니라. 모든 보살들을 싫어하여 불법을 잃어버리느니라. 이것이 열이라. 만일 모든 보살이 이 열 가지 법을 멀리하면 곧 보살의 생애를 떠난 길에 들어가느니라. 불교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어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헷갈리고 또 특히 요즘에는 한국에 남방 불교가 들어와서 뭐 윗바선하고 가나선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비빔밥을 해가지고 같이 그냥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여튼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무엇을 가까이 했고 어떤 불교에 내가 투자를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내가 공을 많이 들였느냐 하는 그것이 좌우합니다. 불법이 그 견해가 높고 뭐 깊고 그거는 별 의미 없어요. 자기가 주장하고 큰소리치고 막 하는 것은 그 불교하고 자기가 얼마만치 인연을 깊이 맺었느냐 하는 그겁니다. 순전히 그것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방역이 한국 불교에서 대승 불교라든지 간호선이라든지 공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방에 가가지고 한 1, 2년 남방 불교 공부하고 오면은 그냥 과거에 한국 불교에서 익힌 건 다 잊어버리고 남방 불교만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한국에서는 10년을 공부했어도 공이 하나도 안 들었어. 그냥 흐르는 물에 그냥 쉽게 그냥 흘러가듯이 그렇게 공부했어. 자기 애를 안 썼어. 공을 안 들였어. 열심히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세월만 보냈어. 근데 남방에 가서는 음식 안 맞죠. 여러 가지 말 제대로 안 통하죠. 남방에 가면요. 최소한도 영어하고 태국이면 태국말 두 가지 말은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빨리어라든지 범어까지도 겸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나라에서 10년, 20년 공부하는 것보다 거기서 1년 공부하는 게 훨씬 공이 많이 들고 훨씬 힘이 많이 들었어. 그렇게 공을 들이고 힘을 들여놓고 오니까 거기에서 배운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거야. 그건 자기 업을 그렇게 깊이 쌓았다고 하는 사실인지를 모르고 그렇습니다. 순전히 어떤 불교와 내가 인연을 깊이 맺었느냐 하는 그것이 좌우하더라고요. 그 전부 이제 남방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보면 전부 그래. 여기서는 공부해도 그냥 쉽게 그냥 살았고 남방에 가서는 언어가 안 맞죠. 그 다음에 식사가 안 맞죠. 여러 가지 안 맞는 일이 많아.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이 많이 들고 공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거기서 1년 공부한 것이 훨씬 힘이 많이 들었고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무조건 그 불교가 옳다는 거야. 그 중생은 그런 그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과 인연을 깊이 쌓았느냐 하면은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제일 좋거든. 근데 성장해서 보니까 다른 이웃집 어머니가 더 학벌도 좋고 인물도 잘났고 여러 가지 인품도 좋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자기 어머니 못나도 자기 어머니하고 인연을 깊이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인간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어. 인연을 깊이 맺은 것이 제일 자기 옳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무조건 옳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죽어도 옳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내가 그걸 하나 해결해서 저 사람들이 그 강원도 나오고 선방도 다니고 대성불교 익히고 또 가나선 불교도 익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방에 가서 며칠 있다 오더니 그만 남방 불교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럴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거는 자신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어떻게 돼서 그렇게 돌아갔는지를 본인도 잘 몰라. 그래서 왜 저럴까 하고 내가 깊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곰곰이 해보니까 순전히 인연을 깊이 쌓은 것이 그쪽 불교이기 때문에 다만 인연을 깊이 쌓았다고 하는 거 시간이 문제 아니에요. 하루를 쌓아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어려움을 겪었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불교가 좋게 보이는 거야. 순전히 그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해당되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은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이 환경 불교 같은 것은 정말 궁극의 불교고 최고의 불교이면은 틀림없는데 인연을 깊이 못 쌓다 보니까 이 환경 불교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 우리가 내가 그 환경 중에서도 이 세간 품을 자주 거론하는 것은 대성불교와 소성불교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간다고 하는 거. 열 가지 불법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는데 이른바 선지식을 가벼이 여기어 불법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 시대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지식 하면 무조건 경을 떠올려야 돼요. 특히 화엄경 같은 거, 법화경 같은 거, 유마경 같은 그런 대성경을 떠올려서 그 대성경을 스승으로 생각해야 돼요. 선지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절대 선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또 생사의 괴로움을 두려워하여 불법을 잃어버린다. 보살은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생사 괴로움 그거 안중이 없습니다.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더라도 무조건 중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고사령하는 거예요. 근데 생사가 괴롭다 하면 그리고 두렵다 하면은 불법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바람직한 불법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그 내 몸만 살리는 그 스님들 내 몸만 살리는 나만 이익해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그 불자들 내지 스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부 이 화엄경에 어떤 그 기준을 두고 생각하면 전부 불법을 잃어버리는 일이라. 그 다음에 보살행 닦기를 싫어하여 불법을 잃어버린다. 이건 뭐 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세간의 있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여 불법을 잃어버린다. 저기 깊은 산 중에 가 있다든지 또는 수행을 해서 열반에 들어서 영원히 이 땅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든지 어쨌든 세상하고 거리를 두고 세상을 그 싫어하는 그런 자세는 그거는 전혀 불교도 아닙니다. 정말 불교도 아닌데 그런 가르침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세속을 멀리하는 가르침. 세간의 있기를 즐겨해야죠. 왜냐? 세간에 고통받는 중생들이 많으니까. 그야말로 고통받는 중생들은 뭐다? 전부 나의 그 논밭이야. 고통받는 중생에게 내가 불법을 심어서 이치를 알게 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거기서 불법이 싹이 나는 거죠. 고통받는 세간이 그야말로 불법의 논밭이라. 또 선정과 삼매에 탐착하여 불법을 잃어버린다. 그렇죠. 삼매에 가만히 있다든지 아니면 뭐 삼매에 근처에 가지도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산 중에서 삼매에 든 것 같이 그냥 멍청하게 그냥 조용하게 세월만 보내는 그런 경우 그거 전부
불법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선근에 집착해 불법을 잃어버리냐. 선근만 생각하는 거예요. 선근만. 진짜 불교의 깊은 이치는 생각하지 않고 아 착한 일 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이것도 불법하고는 거리가 멀다. 아. 그 다음에 정법을 비방하여 불법을 잃어버린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 저기 법화경 화엄경 같은 이런 경전의 가르침을 비방한다 하면 그거는 불법하고는 거리가 멀죠. 보살행을 끊어서 불법을 잃어버린다. 결국 보살행 하자는 거예요. 성불에서도 보살행 하자고 성불하는 것이지. 선방에 한철 나고 그 다음에 만행하는 3개월간 뭡니까? 육환장을 짚고 만행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육환장이 뭡니까? 육바라밀을 실천하려고 해제 중에는 나가서 사람들을 돕는 일. 그게 말하자면 정상적인 선방 생활인데 그렇게 안 하죠. 그 다음에 보면 성문이나 독각의 도를 즐겨 불법을 잃어버린다. 이건 뭐 그 총결론에 해당됩니다. 모든 보살이 싫어하여 불법을 잃어버린다. 보살은 무조건 싫어하는 거야. 왜냐? 관세음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하는 것은 남방불교 체계는 없다 이거야. 그게 이제 근본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거기에 그런 불보살의 이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싫어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외도의 경전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뭐 두 말 할 나위 없이 불법을 잃어버리는 거라. 이것이 여린이라. 그렇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본문은 이제 안에 그 외 다른 것까지도 자세하게 그 소성불교와 대성불교의 그 다른 길을 차이점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는 너무 아주 진부할 정도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가슴에 콱 박혀야 돼요. 우리가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건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각자 몫이야.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 화엄경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알기는 분명히 알고 아니 나는 실천을 못한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 불법의 바른 이치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는 있어야 된다. 내가 누차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이제 십회왕품 마지막 권인데 참 십회왕품 길고 길었는데 이제 두 번 하면은 십회왕품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십지품에 이제 들어가요. 한번 이제 오늘 하고 한 번 더 해야 돼. 등법계 무량회향이죠. 여기가 열 번째는 법계와 동등한 한량 없는 회향. 법계란 말 아주 그 환경 잘 쓰는데 법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 하면 참 애매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주 미세먼지에서부터 저기 태양의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큰 그런 그 별들의 세계 은하수의 세계 수많은 은하수 그 많고 많은 넓은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포함되고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스라에서부터 성문, 영각, 보살, 불의 세계까지도 다 법계란 말 속에 포함되고 의본이, 정본이, 일체 것이 전부 법계란 말 속에 다 포함되어 버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청량스님 화엄소초 그 처음에 왕복이 무대나 동정은 이러니라 함 중묘이 유여하고 초은사의 형출자는 기법계여며 그것은 법계라고 한다. 그 말을 이제 길게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그 안에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법계란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중생도 부처도 다 포함되어 있고 뭐 지구도 별도 태양도 무슨 달도 일체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 선악도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생로병사 희로애락 생주인멸 추나추동 이 모든 것들도 법계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
원의 상이라 불자야 보살 마사리 부의 법시의 소수성근으로 법을 보시한 법을 보시해서 닦은 성근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수백 번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 법 불법 하면은 참 애매모호하고 상당히 광범위하죠. 상당히 광범위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게 얼른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래 이제 초기 불교에서 그 마등비구 마승비구하고 사리불존자하고 만났을 때 사리불존자에게 일러준 부처님이 자주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인과이치 연기의이치 예. 그거 하나만 딱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면 거의 90점은 됩니다. 90점. 법을 보시하는데 인과의 이치를 인과의 법칙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건 90점은 돼요. 인과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법의 보시로서 세상에 왜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뭐 중간 자리에 있던 사람들, 참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설사 못 가서도 말하자면 어떻게 여행스럽게 본망을 피해가지고 산다 손치더라도 가슴에는 지옥을 품고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이제 그 형무소가 몇 개나 돼요? 내가 쳐보니까 다 칠 수가 없어. 뭐, 큰 도시는 다 있거든요. 큰 도시는 다 있고, 도시마다 수백 명, 수천 명씩 그래 다 있고, 쉽게 생각해서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 거기에 갈 사람들, 거기에 가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법망을 피해서 안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옥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 지옥 이고 등락 아닙니까? 또 고진멸도야. 근본 불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고멸이야. 인생은 괴롭단 말이야. 괴로움 겪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근데 그걸 소멸하면은 말하자면은 편안한 낙을 누린다. 근본 불교 가지고 따져도 그렇고 보통 흔히 불교의 목적은 뭐냐? 이고등락. 그건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야. 이고등락. 고통을 떠나서 행복을 누리자고 하는 거.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거다. 그 행복하지 못하고 형무소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왜 그랬대? 그 사람들 왜 형무소에 가 있어요? 인과 법칙 몰라서 그래. 간단해요. 인과를 안 지켜서 그래. 인과를 지켰으면 안 가지. 갈 까닭이 없지.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고 등락의 불교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래 이제 여기 법시라고 할 때 그 사실 우리가 신도들에게나 우리들 자신에게라도 설득해야 할 내용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의 법칙. 우리도 이렇게 많이 말하지만은 이게 이제 쉽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래도 인과의 법칙을 어느 정도는 지키고 살죠.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법칙이 인과의 법칙이다. 그것으로서 닦은 바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한다. 어떻게 회향하냐? 일체 세가 일체 불찰이 계실 청정 다 훌륭하기를 일체 세계가 전부 훌륭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법보시를 잘 법시 법보시를 잘 해가지고 그 선근으로서 일체 세계가 다 청정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불가설 장엄구로서 그 많고 많은 장엄구로서 장엄하기를 원한다. 장엄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불찰이 기양이 광대해서 그 양이 광대해서 동어 법계하기를 원한다. 그 양이 법계와 같기를 원한다. 본래 법계와 같은데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깨닫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순선무해하기를 원한다. 원자는 다 맥히니까요. 순박하고 선하고 걸림이 없기를 원한다. 청정